벚꽃 피고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쌀쌀한 겨울철에 찾은 부산의 낙동강은 눈부신 햇살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야, 좋다. 굿, 굿.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올해 꼭 묵은 스트레스를 확 해소시키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자,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자, 남녀노소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면서 피톤치드 맡으면서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좋죠?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낙동강 길 따라 겨울 바람 따라 가장 먼저 피톤치드를 마음껏 즐기시는 곳을 찾았습니다. 자, 이곳이 부산 시민들이 자주 찾는 구포 무장의 숲길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예, 해설사님 만나뵙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올라가시죠. 도심 한가운데서 조금 걸어왔을 뿐인데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와, 저 소나무가 다른 산보다 엄청 많아요. 야, 다양한 꽃나무들이 많이 여기다 심겨져 있네요. 야,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은데, 야, 이거 부산 시민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스트레스를 확 풀어볼 수 있는 아주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등산은 혼자보단 함께해야 즐거운 법이죠. 이곳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다는 분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저 북구문화해설사 예. 박찬석입니다. 아, 박찬석 예. 해설사님. 예.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이거 머무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쭉 가시면서 예. 여기에 얽힌 얘기, 여기 어떤 곳인지 네. 이 공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라가시면서 할까요? 예. 이곳은 2018년에 북구유산 40선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범방산 굽이굽이 돌아 만들어진 등산로. 자연과 함께하기엔 안성맞춤이네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임산부들도 올 수도 있고 애기들 또 올 수도 있고 유모차도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무장의 길이에요. 무장애. 예. 무장애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무슨 뜻이죠? 그 무장애 장애 없는 사람들. 어떤 그 장애 있든 없든 네. 다 갈 수 있는 길. 아. 그리고 중간에 요거 빠진 것이 빠진 데가 네. 휠체어 길이 교체할 수 있도록 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예, 예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군요. 저는 등산 오늘 코스로 하라고 해서 예. 등산 준비 좀 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등산 오다가 몸이 다칠 수도 있고 겨울에 그렇죠.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왔어요. 편하게 여기는 네. 편하게 오고 또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에는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러면 저기 막 뛰다녀요. 여기 뛰다니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주 네. 안전해 보니까 네. 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쉽게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걷다 보니까 역시 등산은 등산이더라고요. 조금 숨차다. 만만하게 많은데 숨차. 운동되기 딱 안 맞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여기가 또 전망대 모양이에요. 예, 여기 제2전망대. 제2전망대. 예. 이야, 그냥 전망이 보이셨죠. 뻥 뚫려가지고. 조금 걸어 올라가면 만나는 이 첫 번째 전망대. 시원하게 뻗은 낙동강이 바다와는 사뭇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포 무장의 숲길의 제2전망대.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네, 여기에 얽힌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네. 전
그 구폐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옆에 보시면 저 바위가 맷돌바위예요. 맷돌바위. 예. 네네. 근데 이거 지질학적으로는 토르라고 그러는데 네. 돌 위에 돌 있는 게 토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죠. 그렇죠. 어디 보고 절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약간 인도하는 예. 것 같아. 예. 절한데 그 절하는 쪽으로 쭉 한번 보죠. 쭉 보면 저기 바위가 하나 보여요. 아 저기? 예. 저기 고북바위예요. 맷돌바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울창한 숲 사이로 거북이 모습을 한 바위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요거를 정승바위라고 부르려면은 저기는 또 임금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이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바위라고 불러요. 그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하면은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 이런 속설이 나와요. 자 여기도 전망이 기가 막힌데 예. 또 마지막 전망대가 또 있다면서요? 아, 하늘 전망대. 하늘 전망대. 예. 하늘 바람 전망대. 하늘 바람 전망대. 예. 거기는 이제 버스킹 할 수 있는 무대 장치도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넓어요? 예, 넓어요. 그럼 예. 거기 가서. 예, 거기 가서 하죠. 예,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예, 같이 갈까요? 예, 같이 예, 올라갑시다. 네, 네. 구포 무장의 숲길에 있는 세 개의 전망대를 오를 때마다 이 조금씩 경치가 달라지는데요. 산 정상에서 보는 전망은 어떨지 기대를 안고 올라가 봅니다. 아, 더워. 아, 소나무가 울창하네. 와, 자, 종점이 가까워옵니다. 전망대, 마지막 전망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서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피톤치드도 마음껏 느끼고 담소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200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보물 같은 장소였어요. 시원하게 예쁘던 낙동강 물줄기와 구포 일대의 모습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제 이 전망대에서 안 보이던 이 낙동강길이 와, 여기는 아주 뚜렷하게 바로 앞에 있어. 잘 보이네요. 우리 초입에서 올라올 땐 이렇게 날씨가 안 찼거든요. 기온이. 예. 여기 올라오니까 한 3, 4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100m당 온도 1도씩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여기 200m 올라왔으니까. 네네. 지금 소리가 예. 꽁꽁 얼었어요. 자, 여기 저 무장, 구포 무장의 숲길에 제일 정상에 올라왔는데 예. 여기서 좀 여기 얽힌 얘기라든지 또 여기 풍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여기는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우리 행정상으로는 번방산으로 돼 있는데. 번방산. 예, 번방산. 야, 예. 뜰봄자 배방자예요. 네. 그러니까 뜰봄 배방. 그 1910년도에 네. 네. 한일 합방되면서 일본인들이 그 우리 말을 한문화하면서 네, 네. 원래 번바이산을 번방산으로 만드는 거죠. 야, 원래는 번바인데. 예, 번바이산. 네. 여기가 바위가 많잖아요. 네. 예, 바위가 많아서 번바이산인데. 그걸 갖다가 본방산으로 일본 사람이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120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주 풍경이 여기가 남달라요. 여기. 아, 이 낙동강 하류부터 쫙 끝까지. 와. 저 다리가 몇 개냐면 다리가 11개 있어. 그전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구포 다리. 네. 하나밖에 없을 때는 구포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연결되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구포가 옛날보다 발전했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네, 여기가 포자가 들어가지고 여기 배가 들어왔었지요. 예, 배가.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도 저 바닷고기도 여기서 잡고 그랬나요? 제첩도 잡고. 제첩도 잡고. 예, 예. 예. 바닷고기도 많이 올라왔죠. 기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구포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3대 쌀 수출한 거. 아, 쌀. 쌀 수출한 거에 일본으로 하나에. 쌀을 수출한 거. 이게 수탈에 가는 거죠. 수탈에 가죠. 뺏긴 곳이죠, 뭐. 군산하고 네. 그다음에 나주의 영산포, 아, 영산포. 구포. 그 세 개예요.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곡물을 많이 가져갔군요. 많이 가져가. 구포에서 예. 그 낙동강 일대 생산하는 쌀을 구포에서 정밀을 해가지고 가져간 거죠. 사리원에서 예. 사리원에서 생산되는 밀, 밀을 철길 따라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재분업이 발전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구포국수가 유명해지는 거죠. 아, 구포국수? 예, 예. 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구포국수가 예, 유명하다는 거는 유명하죠. 네,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뭘 해설해 주시러 가져가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이거 저희들이 만든 그 한시로 만나는 감동포라 해서 이 감동포란 말은 구포 옛 이름이에요.
아, 감동포가 옛날 네. 구포 이름이에요? 네. 구포 이름에 구포 이름에 여기에 칠점산이 있었고 요 칠점산을 보고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네. 한 시를 적은 것을 갖다가 작가들한테 예. 작가들한테 맡겼어요. 이 그림을 한 그려보라. 그래서 그림 그린 엽서를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전해드리려고 아, 그래요? 갖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아, 받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뒷장 열어보니까 그림이겠네요. 네, 자, 그때도 보면은 요 맞는 그림이 다 있어요. 예, 거기에 근데, 맞는 시에 맞는 그림이 있다. 그림인데 그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이런 그림. 요 예. 뒤에는 시가 있고. 시가 있고. 야, 요거 아주 귀한 그림이다, 야.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받으니 금상첨화죠. 네. 범방산 정상에서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옛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시를 지었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자, 여기 와 보니까요. 이 범방산하고 아, 요 구포 무장의 숲길하고 이 구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더군다나 여기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피톤치드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길이면서 이 숲길 걸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아주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참 올라오다 보니까 배가 또 출출해져요. 이것도 배꼽시계가 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구포에 또 유명한 구포 국수집이 있대요. 아, 아주 오래된 국수집들. 가서 맛도 보고 거기에 얽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체험도 해보고 그럼 한번 내려가 보시죠. 출출한데요. 땀 흘리면서 등산한 뒤에 역시 국수만한 음식이 없겠지요. 특히 이곳 구포의 향토 음식인 구포국수를 맛보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공간을 찾아갔어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여기가 누가 그러대요. 구포에 가면은 국수 체험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국수를 맛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왔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가 예, 국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아, 여기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네. 예. 이곳은 특히 온 가족이 함께 국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오면 안성맞춤이겠어요. 이 뭐 유래 좀 얘기해 주세요. 구포국수의 유래 얼마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구포국수가 유래를 따지면 아마 거의 100년 가까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100년? 예, 예. 아, 부산에 구포 가면 꼭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오라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네, 네. 태어나 처음 국수 면발을 직접 만들어 보게 됐는데 구포국수의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구포국수의 특징은 아무래도 기후하고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하고? 예, 예전에 예. 여기가 그 바닷물과 민물이 강물이 예. 섞여서 오면서 예. 원래 구포 지역에 여기가 연기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아. 공기에 습도가 많습니다. 습도가 많다. 예, 예. 아. 그래서 원래 구포 그 습도가 국수에 묻기 때문에 네. 예전부터 구포국수가 다른 지역의 국수에 비해서 좀 짭조름하다라는 얘기가 짭조름하다. 예,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그 국수는 뭐 나름대로 자체에서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예. 그래도 기후가 제일 큰 영향을 기후가. 받습니다. 기후가. 예. 산성 쪽이나 백양산 쪽에서 내려오는 만약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 때하고 아,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했을 때 예. 국수 제품이 질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예. 아, 기후에 예, 예. 좌우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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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국수가 확실히 국보국수가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이 예. 기후 탓입니다.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체험까지 해본다면 재미난 추억이 될 것 같잖아요. 나중에 잘 됩니까? 제 잘 됩니다. 예. 사장님은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로 3대째 하면서 77년 했습니다. 아, 3대째? 예, 예. 그러죠, 3대세요? 예, 3대째 지금 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3대고 지금은 이제 4대가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대가? 예, 예. 그럼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나? 예, 예. 정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예. 오래됐구만요. 예. 그래서 제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요즘은 옛날 같이 국수집이 많지는 않죠, 그죠? 지금은 예전에 한참 성수기 때는 구포에
국수만 만드는 제면소가 예. 한 20몇 곳 됐었거든요. 꽤 많았네요. 네, 많았습니다. 예. 한 동네 부락이 전부 다가 제면을 했을, 공장을 했으니까, 국수를 만들었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사양성도 있고, 예. 또 시대 변화도 있고 해서. 요즘은 그냥 먹거리가 많으니까, 아기야. 그죠? 그래서 위에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예, 이제 구포에서 위에 공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거 완전히 장인이시네, 명인이시고. 이렇게 잘 뭉친 반죽을 제면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얇게 펼치면은 면을 뽑기 위한 첫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기엔 참 쉬워 보이는 작업 같지만은요 막상 직접 면발을 뽑아 보니까 야, 이 작업이 생각보단 쉽지 않아요. 아이고 이게 뭐 아이고, 이제 기계가 떨어지는구나, 이제. 아이고, 이제 기계까지 떨어져. 아이고. 아, 야, 제대로 살리긴 살렸다. 어휴. 자, 이래가지고. 아. 자, 예, 이래서 제대로 삶아 먹으면 됩니다. 아, 이게 삶아서 네. 먹기만 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육수 넣고, 이제 고명 좀 올려놓고. 네, 네. 그러면, 아, 그럼 이게 완성품이란 말이죠, 그죠? 네, 제대로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삶으면 생면. 아, 바로 삶으면 생면. 네, 생면. 예. 바람에 말리면 건면. 아, 건면. 예, 말리면 예, 건면. 바람에 말리면 건면. 예. 국수 제면 체험이 끝나고 이제 구포국수를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떤 맛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낙동강 바람에 말려 짭조름한 구포국수를 먼저 넣은 다음에 삶은 뒤에 탱탱한 식감을 위해서 찬물에 여러 차례 헹군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명을 푸짐하게 얹어서 구수한 멸치 육수까지 넣어주면은 소박하지만 맛있는 우리 음식 구포국수 한 상이 완성됩니다. 야, 어디 한번 아이고 야. 와, 이것도 죽이는데. 자. 야, 여기 아주 야, 이거 독특한데. 등산도 하고 만들기 체험까지 한 뒤에 맛보는 국수라 그런지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쌀쌀한 겨울철에 딱 맞는 음식이었어요. 와, 이거 누가 만드셨어?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 아유.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과 깔끔하고 구수한 육수의 조화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에게 맛을 전달하는 것도 잊은 채냐 국수 먹는데 푹 빠져버렸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아, 맛있어. 아주 국물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죠. 국수와 면발이 쫄깃쫄깃 보세요. 탱탱하게 생겼잖아요. 식감이 먹는 금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매력이 있어요. 든든하고 따끈하게 구포국수로 배를 채우고 다음으로 제가 찾아간 곳은요 시원하게 뻗은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부산의 이웃 동네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딱 제철을 맞이한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유독 귀하다는 몸 찾아 한적한 농촌길을 걷다 보니 비닐하우스들이 쭉 늘어선 곳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여기가 전형적인 농촌 마을 같아요. 그 주변의 산세가 참 예쁘네요. 아,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요즘에 이 요즘 계절에 제일 핫한 거 있어요. 핫한 게 뭡니까? 제일 보물 같은 귀한 거 딸기입니다.
이 딸기가 양산에 그렇게 또 많이 재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딸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것도 있고 딸기 맛 좀 보려고 또 딸기 밭에 가서 제가 오늘 작업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좀 얻으려고 그래요. 예, 저기 앞에 한번 가보시죠. 예. 특히 양산 딸기가 딸기로 유명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장님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좀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딸기 네. 어떻게 키우는지 좀 구경 좀 하게. 네. 우와, 이야. 이야, 이거 엄청 키우네요, 한참. 이게 걷기만 해도 수십 리가 될 것 같아요. 쫙 저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철 맞은 딸기들이 보기 좋게 익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 없이 딸기를 맛볼 수 있겠지요. 요즘 이 딸기값이 금값이죠. 아, 네네. 네? 네. 야, 그럼 이 서민들 못 먹을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이면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1년에 몇 월까지 따는 거지? 나 이게 딸기가? 5월 말까지. 5월 말. 6월 한 10일까지 이랬답니다. 그럼 언제부터 딸기 따기 시작해요? 이거는 11월 초부터. 아, 11월 초. 네, 그럼 몇 번이나 따나? 이거 따는 거는 계속 따죠. 계속 6개월, 그냥? 6개월 이상 따는 거죠. 6개월 이상? 매일 양산 딸기 네. 하는 거. 양산 딸기 뭐 맛이 더 좋아요? 뭐예요? 좀 단단하면서 단맛도 있죠. 네. 뭐 양산 딸기만의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 거 하여튼 당도도 있고. 그 딸기가 좀 쭉 예. 열매를 맺었네요. 예. 맛을 볼 수 있어요? 네. 와. 이게 무슨 마트나 가게에서 사오는 거고 또 다른 맛인데 일단 싱싱하고 그렇죠. 예. 맛도 아주 환상적이다. 하나 더 따주세요. 네. 여기 이름이 뭐예요? 설향. 네, 설향. 이름도 이쁘네. 네. 설향. 눈 속의 향기 설향. 아. 야, 이 상큼하니 씹는 맛이 말이죠. 예로부터 양산은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조건 덕분에 딸기 재배에 안성맞춤이었다고 하는데요. 달콤함이 아주 기가 막혀요. 요게 딸기 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따는 네. 거예요? 요렇게 적게 가지고 예. 요래가 톡 따면 돼요. 아, 예. 위로 해가 톡 네. 따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예. 그래요? 예.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네. 아. 똑 소리가 나죠. 똑 소리 나네. 네. 아, 이렇게 딸기를 따면 됐네요. 네. 사장님은 이거 몇 동이나 지금 이거 재배하세요? 우리는 네 동이에요. 네 동? 네. 손이 많이 가죠? 네, 손이 네? 많이 갑니다. 예. 네. 딸기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예. 그건 잔손이 많이 가니까. 잔손이 많이 가니까. 가리고, 예. 이거 뭐. 큰 힘쓸 일은 없어도 작은 조금 하는 일은 그렇죠,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만 잔일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큰일이야 뭐 따는 거지만은 잔일이 많아가지고 이걸 항상 네. 바쁘시겠네요. 1년 내내. 그렇죠. 예. 그럼 저를 데리고 네. 저기 딸기 많은 곳으로 가서 좀 직접 네. 한번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네네네. 예, 예.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팀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바구니 하나 딱 안고서 맛있게 익은 딸기를 하나 둘 따기 시작했죠. 보기엔 좀 작아 보여도 설탕이 따로 없어요. 야, 그것도 몇 개 땄다고도 허리도 아파요. 아이고 참 내가 노동하긴 힘들구나. 가만 있어봐. 사장님. 네. 이건 몇 개 땄다고 내가 허리 또 아파. 그렇죠. 이거 허리 안 아프고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네. 이거 차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뭐야? 차? 차. 차야?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앉으시고. 아, 거기 앉아서? 네. 네. 위에 이래가지고. 운전을 내가 하는구나. 돼요. 네. 이렇게 뒤로 가시면서. 하면서 네. 따는 거. 아, 이렇게 따시면 돼요. 예. 네. 맞아. 아, 그거 좋았습니다. 한번 앉아보시세요. 자,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앉아가지고. 앉으세요. 네. 제가 한번 좀 따볼게요. 와, 이게 편하구나, 그쵸? 이거. 야, 여기 길이가 너무 길어. 네. 한번 힘이 드는 것 같아. 이건 네 도락을 따려면 한 하루에 하루 종일 따야 되겠다. 꿀팁까지 전수받고 이제 편하게 앉아서 본격적으로 딸기 따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앉아서 작업을 해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딸기를 딸 수 있더라고요. 아, 아까 또 사장님이 예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맛도 뭐.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딸기철입니다. 그 비싼 딸기를 양산에서 팝니다, 여러분들. 딸기 따다가 장가 간 사람, 딸기 따다가 시집 간 여자, 딸기 딸기 양산 딸기입니다. 딸기로구나, 딸기로구나. 아유, 뭔가 조그만 게 더 달아. 귀하디 귀한 딸기 한가득 얻어갈 생각에 콧노래까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달달한 딸기 맛도 보면서 일하다 보니까 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어요. 잘 따셨네. 선생님 많이 따셨네. 사장님. 오. 자, 드디어 네, 많이 따셨네. 이만큼 땄습니다. 어때요? 오, 잘 따셨네. 아,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예. 지금 처음 딸기 따보는 네. 거예요. 야, 딸기도 뭐 이렇게 소량이라는 건데 네. 맛도 아주 기가 막히네. 네. 기가 막혀. 입에 들어오니까 살살 녹아 그냥. 이거 제가 딴 거니까. 네, 드릴게요. 내 거지 뭐. 네네네네, 네. 드세요. 저도 염치가 없어요. 뻔뻔스럽기는. 네. 제가 따다고 또 제가 따다고 그런 사람도 있나. 아이고, 요거 그럼 요 백화점에 포장 좀 해주세요. 송아지 올라가게.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딱 제철을 맞이한 딸기까지 맛본 뒤에 양산에 명물이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요. 야, 웬 차가 이렇게 많으냐, 평일에? 어? 여기가요, 양산의 명품이래요. 명물이래, 명물. 역시 겨울에는 찜질방이 좋죠. 뜨끄러기 가서 스트레스 막 푸는 거. 어? 근데 여기가 다른 찜질방하고 다르다고 그럽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내 주인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가 다른지. 특별한 게 있는 거지 뭐지. 한번 들어가시죠. 역시 겨울엔 찜질방이 최고지. 아. 어서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있습니다. 뭐가 일반 찜질방하고 특별한 게 뭔가 다른 게 궁금해서 왔거든요. 뭐가 달라요? 찜질방은 습식을 하는데. 뭐 습식? 예, 우리는 건식을 합니다. 건식. 건식이라고 말린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숯가만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아, 뜨거운 데 들어가서 땀을 뺀다. 숯을 빼고. 아, 숯을 빼고. 예, 숯을 빼고 그다음에 찜질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이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받는 와. 사람들을 한 방에 확 날릴 수가 있겠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오늘 그럼 양산에 잘 왔네. 응? 잘 오셨습니다. 명물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아이고. 일부러. 고맙습니다. 제가 잘 온 거예요? 예, 예, 잘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가서 이 옷을 갈아입고, 예. 어디, 그럼 갈아입고 어디로 들어가? 이거 넣으시면 제가 앉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사장님 안내도 매니저.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역시 겨울하면 찜질방을 빼놓을 수 없지요. 찜질 즐길 준비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가마 속에 나무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일단 이 가마 나무가 있죠, 나무, 전나무. 이게 탑이에요? 예, 가득 채워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면 이 각 방으로 불이 연결될 수 있죠? 아, 연결된 게 자체네요. 자체네? 예, 한 개만.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예예, 예. 요 빼고 다음에 또 저 빼고. 이곳의 진풍경은 바로 이 숯가마 앞이라고 하는데 가마에서 숯을 뺀 뒤에 그 열기로 찜질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이 숯 빼는 날이라서 그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아주 깊숙하구만. 응? 깊숙해요. 와, 저기 몇 도라, 열이 몇 도라 되네. 저기 한 1300도 가까이 될 건데요. 그럼 사람들이 밖에서 저렇게 불 쪼이면 있는 거예요? 이거 저기 피부에 이 파장이 한 6cm까지 틀이 많았겠어요. 아, 그래요? 예. 주변에 쭉 불 안 놓고만요, 우리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손님들이 다 불로 좋으니까 자기 체질적으로 맞았고 이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불을 쬐고 있어요. 여름도 이렇게 해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겨울에는 땀이 좀 덜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쫙 있으면 땀 나시는 분들은 겨울이라도 밖이라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네. 땀을 많이 냅니다. 그래도.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건식이다? 예, 예. 그래요? 가마에서 숯 빼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처음이지만은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응? 이렇게 뺀 숯을 어디로 가져가나 했더니 그냥 버리지 않고 물이 담긴 통 안에 가득 담습니다. 그럼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을 지금 여기다 불을, 숯불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뭐야? 예, 여기에 숯을 넣게 되면 물도 증화가 되지만도 이게 화병. 화병? 예, 화병의 특효약입니다. 화병의 특효약이라? 예, 예. 그리고 이게 다음날. 이 예. 물로 계속 마시게 되면 예. 다음 날 되면 갠 색깔이 황금색으로 됩니다. 아. 술도 많이 드신 분들은 예. 이 물로 계속 드셔야 갠 색깔이 황금색으로 됩니다. 그래요? 꼭수로 좋습니다. 와.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예. 아니, 저 일부러 컵과 대기하고 예. 있어요. 무슨 맛이 나는 거 한번 드셔보이소. 오! 유황 냄새나요. 이게 우리 이게 화병 있는 사람들 최고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이렇게 아, 이 숯이 뜨거운 숯이 들어가서 물을 정화시킨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야, 이게 숙취에서도 좋고 예. 다 좋겠구만요. 예, 맞습니다. 자, 몸에 좋다는 귀한 물도 마셔보고 저도 본격적으로 찜질을 즐겨봤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 앉아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네. 이제 한데 중독돼가지고 계속. 사장님 어디 아프셔? 아니, 너무, 아, 나는 뭐.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셔? 예? 아, 원래 제가 땀을, 예. 하게 여기 있으니까 땀이 예, 흘리죠. 예, 누구든 예. 땀, 여기 누우면 땀이 나겠어요. 저, 어. 저 부산 해운대 사는데. 부산 해운대 온천. 해운대 저기까지 오셨어? 그럼 뭐, 매일 이리 오죠. 아. 해운대에서 오는 거는 이게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서울이 멀구나. 그래.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면 경보에서 왔어요. 여기가 이제 소문 난 곳이네요. 예, 예. 소문 났어. 삼마가 예, 예. 좋아요. 찜질한 뒤에는 이곳의 하이라이트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숯가마에서 굽는 이 삼겹살 맛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숯가마 열기 속에 한 3초 정도 삼겹살을 넣었다가 빼면은 70%는 초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초벌구이로 이 또식 한 번 더 고소 먹으면 맛있겠다. 예, 그렇지. 여기에 초벌구이 들어간 이게 참숯. 참숯으로 숯불에 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초벌 구울 때 그 기름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쫙. 맞습니다. 그 빠진 고기를 다시 여기다 숯불에 구운다? 예, 예. 야, 이게 한 70% 익한 겁니다. 70% 익혔어, 예, 벌써? 예. 한번 그거 구워보세요. 예, 예. 이야. 숯가마에서 구워낸 삼겹살, 게다가 찜질하다 먹는 거니까 그 맛이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집에는 숯도 좋고. 네, 숯 쪽은 일단 야, 고기 좋고. 고기 좋고 일단 참 좋고. 고기 좋고. 야. 야, 이게 삼박자가 딱 막는구나. 드시면 지긴다 합니다. 야, 지긴다. 지긴다. 야, 이게 동네로 참숯아닙니까? 예, 예. 이 돼지고기나 모든 고기는 참숯에 구워 먹으면 훨씬 더 맛이 배가 가 돼요. 우리 집에는 남는 게 숯 아닙니까? 그래. 남는 게 숯이니까. 야, 완전으로 있으니까. 숯가마에서 굽고 숯불로 다시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겹살을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한 점 입에 딱 넣어봤는데요. 평소 먹던 삼겹살 식감과는 차원이 완전 달랐어요. 야, 식감이 좋다.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삼겹살하고 또 다른 맛이네. 그렇지. 참숯으로 구워, 숯불 구워가지고 대불 그렇게 구워 나오니까. 참나무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육즙까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담백한 삼겹살이 되었는데요. 겨울철에 이만한 힐링이 없을 듯했어요. 저뿐이 아니라 모든 지인들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한 코스를 보내면은 이 추운 겨울 정말 즐겁고 신나고 기분 좋게 그리고 또 먹거리까지 있으니까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말하면 잔소리겠죠. 일단 와셔서 직접 드셔보면 아십니다. 묵은 스트레스를 그야말로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겨울의 안성맞춤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이 즐거운 시간을 뒤로 하고 이번엔 낙동강 뚝길을 따라 햇살을 느끼면서 산책에 나섰지요. 한적한 뚝길을 걷다 보니까 절로 시선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겨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미는 계절.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붓글씨를 열심히 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네요. 좋은 글귀에 사로잡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이 계시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저희는 여기 캘리그라피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저는 밖에서 보니까 네네. 뭐 글씨를 쓰고 계시길래 난 여기 붓글씨 쓰는 곳, 서예하는 곳이고 네. 그림 그리는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그림도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하는데 주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연습하는 곳이죠. 캘리그라피라는 게 뭐예요? 글자나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좁게는 서예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서예. 네, 넓게 보시면 이제 모든 활자를 아름답고 개성 있게 쓰는 활자를 아름답게 네네네. 만든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에 붓글씨를 배웠는데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옛날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렇게 안 쓴다든지 하여튼 좀 나중에 요즘에 그 팁을 좀 주시면 돼요. 네가 새 소망이라고 나 쓰는 거예요. 너무 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쓴다고 하는데 네. 요즘 분들이 이거면 이게 잘 쓰는 거지만 이게 완전히 수채화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선비들 이런 스타일을 그리고 쓰거든요. 오늘은 이제 수업 오셨으니까 그럼 제가 쓰는 글자체를 배워보시는 그러니까 걸로. 선생님 쓰는 걸 내가 오늘 배우러 왔으니까 학생이란 말이죠. 이건 내 스타일이고 선생님이 쓰는 스타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저도 한번 배워볼게. 그러면 제가 새해 소망 이거를 써볼게요. 저는 이제 제 글자체가 약간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 귀엽고 하기 때문에 선들이 이렇게 일자로 축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운드한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저도 배운 대로 한번 써보려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야, 이거 오랜 습관이 무서운 법이에요. 마음먹은 것처럼 쉽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쓰는 옛날 스타일은 다르네요, 그죠? 네, 조금 다르죠. 자꾸 옛날 스타일이 나오는 바람에 나는 그거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연습하시면서 변해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작품을 만드는 겁니까? 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파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개인 소장 본인이 만들어서 소장해서 선물도 하고 예쁘네요. 요런 때는 이제 큰 붓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연습은 붓으로 하시고 이제 요런 이제 붓펜이 있어요.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럼 붓펜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그림하고 이런 글귀와 이런 체가 딱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이런 글씨 가지고는 여경은 안 어울려.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런 글씨가 더 예뻐 보이고 딱 개성 있잖아요, 그죠? 자기 개성대로. 우리 저 선생님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혼자서 이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뭐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분들. 아, 혼자 그다음에, 집중할 수. 네, 노년에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이걸 시작했을 때 제가 나이가 들고 혼자 뭐 노년에 무엇을 해볼까 했을 때 아, 그림 그리고 글씨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이런 거 쓰면은 정신이 집중은 돼요. 네.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혹시 안 틀리려고. 그렇죠. 집중을 되게 많이. 그럼 아주 누가 얘기도 잘 못 들어 여기만 집중하니까 그런 어떤 집중력은 강화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글귀라든지 글귀. 네, 노래의 글귀를 써본다든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붓글씨 연습이 끝나고 이번엔 무언가를 꺼내놨는데 선생님, 네. 근데 이거는 뭐 하시려고 내놓으시나? 뭐 그림 그리라는 건 뭐예요? 아, 저희가 이제 글자만 써도 좋은데 그래 조금 예쁜 포인트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수채화도 있고 그다음에 마카도 쓸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오일 파스텔을 써볼 거예요. 글귀만 넣기엔 허전하니까 그림을 그려놓기도 한다는데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라니까 이 어색하긴 해도 아주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라데이션하고 이제 꽃을 연습을 해보신 건데 내가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요거 먼저 그려놓으시고 쭉 내리시면 돼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네. 그러면 글씨를 집어넣고 네. 글씨는 뭐로 집어넣어요? 글씨는 저희 이제 붓펜으로. 아, 붓펜? 네. 아. 이제 설명대로 서툴지만 그림도 그려넣어보고 남기고 싶은 글귀를 직접 써봤는데요. 여러 번 연습을 거친 뒤에 해보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해도 괜찮을 아주 보기 좋은 작품으로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해놓고 보니까 꽤 뿌듯해요. 일단은 글씨체는 내 채로 했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 글씨체는 못 따라가서 아직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점수를 한번 매기면 얼마를 줄 것 같아? 그 처음 오늘 처음 하신 거잖아요. 음흠.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래? 네, 꽃도 빈 공간에 채워주시고 밑에도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셨고 이 정도면 만점 드릴게요, 제가. 내 생각에는 65점은 될 것 같아. 근데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네네. 그 시간만큼은 진짜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 네. 예, 그리고 집중력이 산만한 사람들. 이거 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오리를 해야 되니까. 네. 잘못하면 이게 흐트러지고 글씨가 삐뚤삐뚤 나가면 작품이 안 되니까 네. 여기다 그냥 올인해서 집중력을 하시면 아주 예쁜 글씨,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저한테 공부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나 배워본 뒤에 이번엔 차 한잔 즐기러 카페를 찾았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 같아 보이지만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아, 여기 카페라고 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카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보니까 교육 컨설팅을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 들어오시면은 무슨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오케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뭘 많이 가져오셨네. 여기는 상담 카페입니다. 상담? 네, 상담 카페인데 유전자 지문 적성 검사와 애니어그램 검사를 통해서 예.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카페입니다. 지문, 손에 있는 지문을 떠서 우리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나의 타고난 기질, 성격, 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지
갖고 태어난 걸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지문만 가지고? 예. 그런 거 처음 보는 거예요? 뭐? 아, 점하고는 달라요. 점하고는 다른 게. 예,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문을 통해서 나의 DNA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 그래요. 거죠. 네, 네, 네. 아주 호기심이 가는데요.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단순한 성격 유형 검사를 넘어서 지문 하나로 나의 타고난 기질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지문 채취를 먼저 한 뒤에 검사 질문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안 좋은 이야기 듣게 될까 봐 무척이나 긴장도 되고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제 성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보여지는 성격이 있고요. 숨어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주 성격은 실제적 성취형이라는 성향이세요. 성취. 성취한다. 예, 예, 성취하는 성향이고 내면의 성향의 두 가지가 굉장히 따뜻한 낭만적 감성형이라는 성향이 숨어있고요. 그 아래 선생님 규범적 일관형이라고 하는 아주 반듯한 성향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보면 너무 재밌으신 분이시니까 창의적이다? 뭐 이쪽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틀이 이렇게 딱 명확한 이런 성향을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성향이 한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5%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직업적으로 보면 교수나 공무원이나 배우생활 잘못하는구나.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한 길밖에 모르니까 배우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배우로서 이양적 아니에요. 어디 가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좀 싫은 거 있어도 항상 안 싫은 척, 좋은 척, 명랑한 척, 신나는 척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배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죽겠다. 얘들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게 우리 배우들의 주성격이죠. 뭐. 이게 평생 초지일관 한 직업을 택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싶고 튀쳐나가고 싶고 내가 못 살 때도 여기에 이게 평생을 내 지켜줄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그래서 경찰 시험 보려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형사 시험 보려다가 25, 26살 때 군대 제대하고 근데 배우의 이 꿈을 실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오면 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냐 평생 이 꿈을 실천하고 성취하려고 왔는데 이 꿈을 성취 못하면 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다. 난 오케이 초질관 가. 없어도 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좀 50년 이상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하세요. 뭐 후회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외길을 걸어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로 아닌 것은 보지 않는, 아닌 것은 하지 않는 그런 힘이 아마 내면에 있어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만의 이런 검사를 할 게 아니라 가족과 부모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런 검사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성격을 통해서 픽스 고칠 수 있는 고치자. 그런 것도 이런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간편 검사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내보시면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또 오늘 양산에 와서 또 선생님 만나뵈 있고 이런 좋은 검사를 받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아, 선생님 찾아주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행의 끝자락. 어느덧 뇨뇨 저무는 해를 그냥 보내기엔 아쉬워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자, 이곳은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황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아, 시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휴양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1박 2일 동안에 부산의 구포, 양산을 통해서 힐링 여행을 하셨는데 잘 보셨나요? 자, 올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한번 경험해서 기억을 한번 남겨보세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기억을 매일 남기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부산 양산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